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찬송가 19장 이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시범 연주와 네 마디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마디까지 한번 다시 쳐보면요. 까지 했는데요. 페달은 맨 마지막에 받는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똑같네요. 네 마디가 같습니다. 앞에 네 마디와 뒤에 그러니까 여덟 번째 마디까지는 같습니다. 그냥 연속해서 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에 네 마디와 같고요. 그다음 아홉 번째 마디 왼손은 D가 나왔죠? 레하고 라를 잡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 G가 나옵니다. 솔솔 G하고 D만 나오네요. G하고 D만 왼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D, G. 이것만 몇번 연습해 보시고요. 오른손은 라하고 도를 2번, 4번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솔시 1번, 3번. 그 다음에 파샵 라를 1번, 2번. 그 다음에 솔시 1번, 3번. 라도 2번, 4번. 시레 3번, 5번. 라도 2번, 4번. 파샵라 1번, 2번. 자, 여기가 3도 진행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연결하면요. 두 마디를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오른손 연습이 충분히 돼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은 패턴은 똑같은데 한음 우에입니다. 도에서 시작했으면 그 다음은 거룩하신부터는 레, 시, 시, 레, 2번, 4번. 그 다음에 라도 1번, 3번. 그 다음에 솔시 1번, 2번. 라도 1번, 3번. 그 다음에 시레 2번, 4번. 그 다음에 도미 3번, 5번. 그 다음에 시레 2번, 4번. 그 다음에 솔시 1번, 2번. 거룩하신 하나님께 천천히 연결하겠습니다. 자, 앞에 두 마디랑 패턴이 비슷해서 앞에 거보다는 또 쉽게 느껴지실 건데요. 그래도 3도 진행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세요. 이곡 전체에서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네 마디를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 네 마디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양손으로 쳐봅니다. 왼손 처음에 D 잡기로 했죠? 레라. 자, 오른손 리듬과 똑같지만 쳐주면 됩니다. G는 솔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연결해서 치워보면요.
그렇게 연결해서 네 마디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그 다음은 처음 네 마디와 같은 네 마디입니다. 연결해서 칩니다. 아멘, 아멘. 밑솔, 오른손, 왼손 C는 도솔. 그다음에 G는 레솔, 솔솔. 자, 이렇게 하면 악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요. 이제는 페달 연습과 전주 부분부터 하는 연습을 합니다. 전주는 보통 뒤에서 네 마디 정도를 전주로 하고요. 처음부터 치시면 됩니다. 페달은 마디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밟아주시고, 코드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밟아주시면 무난하게 치실 수가 있습니다. 페달 밟는 요령은 치고 나서 밟으면 됩니다. 음을 치고 밟고, 음을 치고 밟고, 이런 식으로 밟으시면 되고요. 한번 전주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찬송가 19장을 공부를 끝냈는데요. 이 찬송가 19장은 또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한번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성가처럼 아르페지오로 반주를 놓고 좀 색다른 멋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다음 시간에는 해보겠습니다.